나를 믿어. 오늘은 내가 리더야. 김종규 리더? 상상할 수 없거든. 한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 앨범 자켓 촬영 지금 밑에서 정환이가 찍고 있어요. 그러면 때마침 지금 정환이의 뒷모습이지만 듬직하죠? 미소년. 무릎까지 예쁘고. 정환아! 오! 정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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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어쩌네? 자, 그렇게 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5억 종류의 친구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 벌써 귀여운 친구들 있잖아. 이런 느낌.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한 명. 여기 레전드 딱 스팟이야. 찍어주세요. 아, 요시가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각도가 있구나. 그럼요. 그러면 요시 친구. 대화의 시간을 한번. 아니, 아니잖아. 저 이걸 살립니다. 와우. 이 친구가 너무 이뻐 보이네요. 어떻게 잘 나와요? 레전드 요시 믿고 계세요. 하나, 둘. 이 친구의 이름은 이뻐. 이쁨이에요. 너무 이뻐서 제가 이렇게 이쁜이로 저장. 제 프렌드는 이 친구예요, 여러분. 오, 대박이네요. 우와. 제자. 저 혹시 성함이? 그 성함이 이제. 네네네. 수북이. 그러면 제가 저기 잘생긴 얼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북님, 너무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잘 주무세요. 알았죠? 빠이빠이. 찾았다. 큰거. 오, 괜찮은데? 이름은? 네네, 이 친구 초롱이. 우리 마시오의 초롱이와 마시오. 오, 카와이. 아까 얘기해봤는데. 네네네네. 일본인 있어요, 일본인. 일본어로 대화해도 되는 거 같지만. 아이스테르도 되고. 오! 베이비까지. 정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우입니다. 불의 옥잠이라고 있거든요. 아, 물속의 흑진주. 아, 루트도 보이고 있고요. 딱 지금 바로 앞에 있어서 제일 커 보여. 여기요. 앞머리다. 진짜 아사히 뺐잖아, 저거. 딱 앞머리. 똑같다. 우와, 물고기 친구 사네. 이제 마시오 형 아니에요? 와, 진짜 귀엽다. 귀엽고 부착하다. 근데 여기 색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오, 오. 여기서 갑자기 엄청 연해져요. 오, 약간 되게 여긴 요시누리 같다. 그 연한 그 순수그 자체. 역시 스마일. 오, 빨간. 이거 지훈이. 오, 빨간색 좋아하는 지훈이. 우와, 근데 색깔이 예쁘다. 가끔 그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재혁이? 오, 인정.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우와. 거꾸로 매단 사슴 같다. 이건 정환이. 아하하하. 정환이. 어떻게 칠줄 모르는. 아, 잠시만요. 와, 유일해. 와, 와, 김준규다 이거. 혼자. 절대 우리가 찾지 않으면 못 찾아. 근데 이거 이쁜데? 그럼 이거 내가 할게, 그럼. 마려한. 고용이. 저 옐로우. 우와, 좀 뭘까? 예쁘네. 예담이. 아, 쓴 것 같아요. 뭐야? 눌렀어. 열린이 예담이 형이. 아, 열린이 예담이의 발상과 나팔처럼 아웃풋, 아웃풋. 닦아줄게 니 모든 게 새하얗게 다시 빛날 때까지 가줄게 같이 가줄게 끝까지 니 변하게 girl 괜찮아 차갑게 난 변해 baby 누구보다 더 널 원해 매일 조심스레 니가 변할 때 말을 꺼낼게 쏙 들어와. 다음 차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오랜만에 이제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야외로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더 상쾌하고 뭔가 신선한 느낌? 가을의 꽃 코스모스가 또 이제 짠. 예. 맛있고. 아, 남친짤이다. 박정우랑 데이트를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지 마. 그러니까. 좋아, 그래요. 어때? 뭐 밥 뭐 먹으러 갈래? 밥 뭐 먹으러 갈래? 아, 날씨가 좋다 오늘. 오빠 한번 해주세요. 아, 왜 그러네요 이제. 어? 언제 왔어? 또 봤네? 내일 꼭 봐. 여기 왔다. 이게 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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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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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포켓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시나요? 잠자리도 있다. 또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우리 잠자리도 이제 또 저희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제 멤버 동생들과 또 아름다운 산책을 위해서 걸으니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에게 추천하는 가을 플레이리스트. 저 사실 하나 있는데 트레저라는 그룹의 들어와라는 곡인데 그럼 한 소절 불러주세요. 조심스레 네가 변할 때 말을 꺼낼게 짝 들어와. 저도 있는데요 형들. 네. 가을에 이제 감성적으로 듣기 좋은 노래 클래식이죠. 드뷔시의 달빛. 도영이 형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고 도영이 형이 피아노로 들려줬을 때 제가 울 뻔했거든요. 저는 폴 브랑코라는 한국 아티스트의 네. 믿어라는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의 노력을 몰라줘도 혼자 울지 말아 내가 널 믿어줘. 저는 이제, 예. 이제 사랑이라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무반주 어쿠스틱 버전이죠? 너 없이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 심장이 너 없인 뛰질 못해 뛰질 못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널 사랑해. 남은 블랙차트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자켓 촬영 현장에 와 계십니다. 와, 잘생겼어요. 아사히 데스. 인형이 말을 한다? 모국어를 발휘하는 아사히 데스. 너 콘셉트와 저희가 저번에 이제 블랙착과 화이트착으로 만나 뵙겠지만 이번에는 컨셉이 있어요. 시크하고 그루브 있고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준규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 자 가보겠습니다 연예인.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근데 정한이가 또 이번 자켓 촬영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아 제가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지금 바로 상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상황극입니다. 저 뭐 한다고요? 강아지 왜요?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이름 뭐야? 울랄라. 카페 왔는데 뭐 먹고 싶어요? 얼그레이, 얼그레이. 갑시다. 평소에 그 계산기는 언제? 아, 혼자 할 수 있잖아. 어서오세요, 선생님. 얼그레이 한 잔이랑요? 아, QR코드 먼저. 아, 네, 알겠습니다. 애플은 먼저. 아, 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이것도 충분히 재밌어, 난. 난 너무 재밌는데? 내가 좋은지 않아. 아니요 모르고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강아지 좀 잘 관리해주시겠어요? 야! 트레저 나와! 그렇게 잘생겼다면서! 저입니다. 트레저 메이커 분들을 위한 이쁜 자켓 촬영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멋있는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Coming soon!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하려고 뛰었어요. 끌렸어요. 좀 이따가 끼 빠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